아까 제가 앞서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수강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안 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죠.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붕괴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사실 저도 그 성수대교 다리를 건너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새벽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갔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 강의였던 것 같아요. 새벽반이 6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9시에 시작한 오전반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전반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범생 같아 보이는 분위기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그날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안 나오지? 그랬는데, 거기는 또 이제 사설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들한테 일일이 이제 강사들이 또 연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했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으니까 이제 계속 연락을 했겠죠. 틈틈나는 대로 전화해서 두세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누구 학생 집이죠. 저 여기 어디 학원입니다. 안 나오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한참 말을 못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날 제 강의를 들으러 오다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죄송합니다고 전화 끊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충격이 저는 진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별말도 못하고 멍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막 결석을 하고 그래도 선뜻 전화를 걸어서 왜안 나오시냐고 물어보기가 되게 무서운? 겁나더라고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래서 못했었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수강생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연락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마도 저는 그때의 그 일이 꽤나 큰 트라우마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쭉 떠올리면 참 재밌는 친구도 많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강사고 그들은 수강생이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요. 많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그 부분만 그분들이 필요해서 오시는 거고,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것들에서 봤을 때 뛰어나신 분들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 인생에 참 많은 도움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초반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막 자리를 잡고 이러던 당시에는 음반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쓸줄 몰라서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음반 작업을 했던 기억도 좀 나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강사는 수강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강사가 배우게 되는, 그리고 내면에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렇게 지나온 30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 중에서, 수강생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